예. 자, 재고 자산. 이번에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교재. 이제 아시죠?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올프리에서 나오는 주택관리사 교재입니다. 아시죠? 예. 교재는 287쪽. 재고 자산 1번. 24회 거죠, 그죠? 그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 작년에 다섯 문제 나왔네, 그죠? 응? 1번부터 5번까지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지재고 조사법을 적용하여 하는 한국 회사가 기말 자산, 네. 기말 자산 상품입니다, 그죠? 만 원을 누락하여 과소 계산했다. 이 오류가 향후 밝히지 않을 경우에 옳은 거 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말 재고 자산이 만 원이죠? 만 원 누락해서 과소에 대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원인. 자, 그러면은, 기말이 작아졌다? 그럼 자, 우리 알수 있는 게 뭐죠? 이익도 작아졌다? 이익도 10,000원 적어졌다. 물론 법인세도 10,000원 적어졌다. 맞죠, 그죠?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는 모두 비례하니까 적어졌다. 그런데 매출원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커졌다. 매출원가는 10,000원 커졌겠네. 현금 흐름도 커졌겠네. 알겠죠? 이걸 가지고 답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1번 한번 볼까요? 매출원가는 10,000원 과하게 계산됐다. 맞네. 정답. 1번. 정답. 맞네. 알겠죠, 그죠? 아주 쉽잖아, 그죠? 예. 기본만 있으면, 기말과 이익과 법인세는 비례하더라. 기말이 적어지면 이익도 작아지고, 법인세도 작아지고, 매출원가는 커지고, 현금흐름도 커진다. 요것은 뭐냐. 요거 말면 다 바로 나오잖아. 두 번째. 자, 기말 재고 자산은, 그런데 평가 손실을 매출 감소는 없다 그랬습니다. 문제 딱 보니까, 아하, 이거 본이 문제는 티겟 문제네? 그죠? 여기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다. 그건 지금 뭘 묻습니까? 기말 못 내고, 재고 이거. 그죠? 기말 묻습니다. 자, 기초가 300원이다. 응? 매입 1300원입니다. 야, 그런데 매입과 관련되는 거, 매입 환출이 있네, 빼야 되겠네. 그죠? 매입운임 더 해야 되겠네. 예, 그럼 얼마? 1270. 매출 한번 볼까요? 1600입니다. 매출 환입은 빼야죠. 매출운임은 제외. 아시겠죠? 빼고 나면 얼마? 1550. 매출 이익이 10%입니다. 여기 10%, 155원. 끝났죠? 쉽네, 이것도. 그죠? 175원 나옵니까? 예, 정답. 예. 3번. 실지재고 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 회사가 자료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법의 기말재고자산 얼마고 묻습니다. 자, 실지재고, 실사법에 의한 가중평균법 그랬습니다. 실사법에 의한 평균법 뭐다? 그죠? 총평균법이네. 이거는 총평균법이네. 그러면 총평균법이다, 그죠? 지금 문제가 3번이잖아, 그죠? 3번, 총평균법인 문제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총 매입, 그죠? 총 매출. 요거 빼고 나면 뭐죠? 기말이잖아. 예? 아시죠? 뭐총 매입 한번 볼게요. 자, 매입 보세요. 기초 재고는 작년에 사왔던 거. 기초, 매입, 매입. 세건 있네. 90, 150, 120. 더 해보세요. 90, 150, 그다음에 360. 그죠? 90개, 150개. 맞네요, 그죠? 금액을 해야 되니까. 일단 90개는 쉬면 900,
150 하니까 얼마죠? 2100, 2400, 더 하니까 5400. 아, 5400.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 알겠죠? 그럼 이 단가 볼 수 있죠? 이 단가. 31은 3, 6, 5, 5, 3은 15 하니까 15. 매출. 매출이 몇 개죠? 판매, 판매 보세요. 3월 1일과 8월 1일. 또 12월 1일 있네. 그럼 40개, 100개, 150개. 몇개 팔았죠? 290개. 팔았네. 그죠? 40개, 100개, 150개. 맞죠? 그죠? 몇 개 남았습니까? 70개 남았네. 이게 총평균 보죠. 그러면 요것도 얼마? 15원. 요것도 얼마? 15원. 금액, 요거, 250, 얼마죠? 4, 250, 4,350. 요거 얼마? 1,050. 여기 뭐, 매출 원가. 요거는 기말 재고. 매출 원가, 기말 재고. 간단하죠, 그죠? 자, 뭐 묻습니까? 기말 재고 물었네? 1,050. 답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요렇게 1,050이다. 네. 바로 답 딱 보이잖아. 그럼 이 문제 가지고, 물론, 당연히, 만약에 문제가 계속 기록법에 의한 가중평균법을 했다면 뭐죠? 이동평균법. 그죠? 이동평균법이라면은,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90개, 10원, 900원. 다음, 판매 40개, 50개 남았, 10원짜리, 500원. 다음에 매입 150개, 돼야죠. 얼마? 14원, 2100, 200, 2600, 단가 13원, 다음 판매 100개, 100개 남다 13원, 1300원, 다음에 매입 120개 돼야죠. 20원, 2400원, 220, 3700, 단가 얼마? 1. 1 하고 나니까 7. 약이 되네. 약. 이게 딱 안 들리네. 그죠? 약 했습니다. 판매 150. 70개. 단가. 17은 약. 응? 1190. 알겠죠? 예. 요거. 기말 재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동 평균은 딱 떨어집니다. 예, 아까 요거 딱 안 들리죠? 요거. 예. 자, 이거 매출금 물어봐서, 매출금 파는 거잖아. 그죠? 요거 팔았네. 요거. 곱하기. 요거 팔았네. 원가 곱하기. 요거 팔았네. 곱하고. 요거 더하면 되죠? 요거 더하는 게 매출원가. 아시겠죠? 예.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번. 단일 상품을 매매하는 한국의 기초재고자산 2,000원이고 매입이 10,000원이다. 매출은 얼마고 물어봤네. 아, 매출은 거. 매출은 거는 또. 자, 이거 좀 지우고 갑시다. 그죠? 매출은 거. 그럼 기초. 기말, 매입. 됐죠, 그죠? 그럼 기초는 2,000원이다. 매입 만에. 예. 매출가 얼마고, 뭐죠? 그럼 이 금액 알아야 되잖아. 이 금액이 보니까, 딱 자료가, 예. 보니까, 장부와, 그죠? 요게 지금, 장부와, 실지와 시가 나왔다. 아시겠죠? 예. 장부와 실지와 시가다. 지금 장부가 50개. 단위당 원가가 50원이다. 얼마? 2,500원이죠. 네. 실지는 45개에 50원이니까 얼마? 2,250원. 시가는 순실현 가치잖아. 그죠? 40원. 맞죠? 몇 개?
45개. 알겠죠? 얼마? 1800. 이게 장부잖아, 그죠? 2500. 그걸 12,000에 딱 하면 얼마죠? 9,500. 이게 몇 초? 9,500이 나온 답은 아닙니다. 그죠? 예. 장부에서 몇 초론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요 차이 250이 나왔다. 요거는 뭐죠? 간모 손실. 요거 나왔네. 얼마? 450이죠? 평가 손실. 그죠? 요 간모와 평가, 어떻게 하라 말이 있잖아, 그게. 그죠? 뭐라 되겠습니까? 간모 손실 중에 60%는 비정상 간모 손실이고, 비정상은 비용 따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간모 손실 중에 60%가 비정상이니까 40%는 정상이죠. 요 중에 40% 얼마? 100이죠. 100은 정상이다. 요거는 100, 요거는 여라 이 말이죠. 그죠? 평가 손실은 몇 종 포함한다 그랬으면 요건 포함해라. 그럼 요거 얼마고? 9,500, 아니죠. 1,050원 되겠네요. 그죠? 1,050원. 그렇죠? 예. 3번이 답이 되겠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 여기서 만약에, 간모 얼마냐? 이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 됐죠? 자, 이번엔,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5번은 좀 믹스해 놨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외상 판매만 수행하는 한국 회사가 화재로 창고에던 상품이 모두 소실됐다. 불타버렸다. 그죠? 근데 며칠 전에 회전율이 5%, 이거 재무제표 분석 문제가 나왔네. 회전율 나오네. 비율 분석. 그죠? 500%다. 이익률은 30%다. 그리고 이게 주어지고, 화재 손실액 얼마고 묻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묻는 말이잖아, 그죠? 화재 손실액을 묻거나 뭐 도난 손실을 묻다 하면 그게 뭐죠? 기말 재고 묻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 기말 재고 묻네. 일단은 이걸 묻네. 이걸 구해봐야 되죠, 그죠? 기말. 예,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 여기 기초 매입. 여기 매출, 이익이죠. 이렇게, 그죠? 아시겠죠? 그죠? 네. 기초, 매입 매출, 그죠? 기말 이익이다. 자, 여기서 일단은 주어진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보면 기초와 매입 합계가 이게 265만원이 그랬죠. 이게 이제 판매 가능 상품이라 하거든요.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럼 매출 이익률이 30%다 이랬습니다. 그럼 말이 없잖아. 이거 구하는 거, 이것도 주어졌네. 이건 못 구하죠. 그러면 이제 회전율을 이용해야 되겠네. 그죠? 보세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니까, 자, 매출 채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초, 기말, 여기 매출, 회수 나오죠. 자, 우리 회전율을 하는 것은 요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요 매출금을 나누면 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눈 것을 뭐라 그런다? 매출채권 회전율 기억납니까? 요 금액을 요 외상 매출금액 있죠? 요 금액을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평균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요게 몇 프로? 500% 다 주어졌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게 500%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주어진 게 매출, 평균 매출 채권. 요거 평균 매출 채권, 요거. 요게 6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럼, 얼마에서 60만 원 나오니 500, 5 나왔으니까. 이 500은 5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얼마? 300만 원이네. 응? 아시겠죠? 그럼 이게 300만 원이니까 이게 300만 원이다. 여기에 이익률이 몇 프로? 30%. 그죠? 여기에 이익률이 30%, 그래서 이게 90만 원이죠. 그럼 다 구할 수 있겠네. 알겠죠? 쉽진 않습니다만은, 요걸 알아야 되죠. 매출 채권 회전율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문제. 그죠? 이거 답은, 뭐, 보니까 얼마죠? 55만 원이네?
네, 정답이죠, 그죠? 55만 원. 이렇게 작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문제 올려드리는 거 풀어보고 있습니까? 예. 항상 계속 풀어보세요. 이제 지금 우리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리잖아, 그죠? 얼마나 진도가 이렇게 나가면 요거 복습 문제. 또 요만큼 또 진도 나고 나서는 복습 문제는 이렇게 처음부터 나갑니다. 복습 문제. 예. 앞부분에 보면은 그것도 있죠, 그죠? 뭐, 기초, 기말 해서 구하는 거, 그죠? 뭐 그런 게 너무 쉬우니까 이해는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진도 나고 나면 이것도 복습 문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한 10문제 정도 나가고 있을 겁니다. 계속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이 있으니까 책 좀 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6번은 계속 기록하는 선입순 매출은 거 얼마고? 이런 문제는 쉽죠, 그죠? 예, 기초에 200개. 다음에 300개. 400개 팔았네? 200개. 그죠? 100개 남잖아. 그죠? 100개 남고, 또, 예, 700개 사왔네? 300개 팔았네? 요 100개 팔고 200 팔고 500개 남았네? 그죠? 여기 기말 재고잖아. 지금 문을 몇 손을 묶고 있죠? 그럼 사왔는 게몇 개죠? 200개, 300개, 700개 사왔었죠? 200개에서 700개 사왔는데, 요거 지금 현재 500개 남아있다는 것은, 200개 다 팔았잖아. 200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 요거 다 팔았죠? 300개는 얼마, 1200원짜리. 요 중에서는 지금 500개 남아있으니까 200개 팔았죠, 그죠? 요거 얼마짜리죠? 700개 하면 1300원짜리잖아. 요거 팔았는 거 더하면은 매출 원가. 20만 원. 36만 원. 26만 원. 아, 요 26만 원, 260만 원 같네. 아, 맞습니까? 아, 맞네. 더하면 되겠네. 그죠? 82만 원. 맞네, 그죠? 82만 기말 얼마냐? 요거잖아. 500개 요거. 남았냐고. 1300원짜리. 65만 원. 요거는 기말 재고. 요거는 매출 원가. 알겠죠? 7번. 재고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재고 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거나, 제조 과정에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재고 자산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과 기타, 재고 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재고자산 매입원가는 매입가의 수익관세와 매입원의 하용량, 매입하는 리베이트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자, 요좀딱 함정이 있죠, 그죠? 매입가에게 수익관세와 매입운임과 하용료 이런 건 플러스하는 게 맞는데, 매입할인은 뭐죠? 마이너스 차감해야 되죠, 그죠? 또 리베이트 이것도 빼야죠. 리베이트. 예. 표준원가나 소매 재고법 등의 원가 측정 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와 실제 원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됐죠? 8번.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묻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기말 재고, 실제 재고가 20만 있었다. 창고에. 있는데, 선적지 조건으로 판매하여, 선적, 우선 부산항에서 판매되었잖아. 이미 넘어갔죠. 그죠? 운송 중인 경우는 판매된 걸 봐야 되니까 제외돼야죠. 적송품 10만 원에 30% 판매 완료되었으니까, 그러면 30%는 빼야 되고, 77만 원 남아있네. 얼마? 27만 원. 9번. 실사법을 기록하고 있다. 도난 손실, 도난 손실하는 걸 기말 얼마고? 그건 자료에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 기말,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예. 기말, 이건 항상 뭐죠? 이건 장부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장부. 우리 이거는 장부잖아요. 이건 장부. 이건 항상 기말 장부입니다. 알겠죠? 장부. 그러면 기초가 얼마? 100원이다. 매출 220원.
매입 200원, 매출 이익률 20%, 여기 20%. 44억. 기말을 하고. 344원에서 200배가 124원이잖아. 응? 344원, 124원. 이게 장부잖아. 그죠? 그런데 실산을 통해서 보니까 얼마더라? 90원이더라. 얼마 부족하다? 34원 부족. 그게 도난 손실이죠. 10번. 평가서 얼마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 놈이는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일단 T를 그리세요. 기초, 기말, 이렇게. 매일, 매출가 나와 있네, 그죠? 기초가 9,000. 매입 42,000. 매출원가 45,000. 그죠? 기말 재고. 네, 요거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장부라 그랬잖아, 장부. 장부. 꼭 기억하세요, 장부. 장부는 알 수 있잖아, 그죠? 장부는 얼마죠? 6,000원이네. 그죠? 그런데 그거 보니까 순실은 가능 가치가 시가가 얼마다? 4,000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장부는 6,000원이고 시가 4,000원이니까 2,000원 뭡니까? 평가 손실. 아시죠? 예. 네. 11번 문제. 선입과 이동 평균에 따라 계산된 매출원가 얼마고 묻습니다. 매출원가. 예. 자, 먼저 선입부터 해보겠습니다. 매출원가입니다. 그죠? 기초가 50. 예, 150. 단가 100원이네. 그죠? 150 사왔네. 이 단가는 108원. 팔았습니다. 120개. 50개와 70개 팔았잖아. 팔은 매출 원가. 50개 얼마? 5,000원. 70개 얼마? 7,560원. 그죠? 매출 얼마? 12,560원. 선입이고. 답이, 아니, 두 개 나왔네요. 2번 아니면 5번이죠. 예. 이번에 이동 평균을 해보겠습니다. 50, 100, 5,000. 매입 150. 단가 108원. 그죠? 이렇게 되죠. 얼마? 16,200. 그렇죠? 이동 평균 보면 평균 내야 되잖아. 200. 21,200. 단가 1원이 106. 그죠? 여기서 팔았잖아. 몇 개? 120개 팔았습니다. 얼마짜리? 106원짜리. 이거 이게 매출원가잖아요. 이거 매출원가. 그죠? 얼마? 12720. 맞죠? 그죠? 예, 맞네. 12720. 예, 5번이 답이 맞겠네. 그죠? 5번 답. 예. 자, 이번에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 재고는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12번 문제. 창고에 보관 중인 실사 만 원 있더라. 12월 1일 날 위탁한 상품 중에서 기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는 천 원인데, 판매 안 돼서 내 거 맞죠? 그죠? 여기에는 판매가 20%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익은 빼야지. 20% 빼면 얼마? 800원. 세 번째, 시상품 2,000원 있는데 80%에 대한 매입에서 표시가 있었다. 매입에서 표시 있었다는 거는 판매됐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80%는 판매됐다 이 말이죠. 그럼 20% 남아있죠. 얼마? 400원 남아있다. 도착기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다. 또 운송 중인데, 아니 도착 안 됐잖아, 그죠? 도착되어야 내 거 되는데, 아니 도착이 제외해. 선적 조건을 팔았다. 우리 부산에서 팔았다 이거죠. 팔았는데 운송 중에 있는 거 이미 판매된 거잖아. 그 제외돼야죠. 다네, 그죠? 요거 전부 다 하다 11,200원. 그렇죠?
11,200원이 답이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13번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1년도 초에 예, 1년도 초에 1년도 초에 지금 문제 보니까 설립한 한국의 기말 예고장에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과 매천과 얼마고 묻고 있냐, 그죠? 문제가. 그럼 이 문제는, 13번 문제는 지금 그 상품은 T에서 많이, 그죠? 여기서 많이 풀리죠? 일단은 보세요. 기초 들어가고, 그죠? 그 매출원가 말이 있으니까 기말, 여기 매입, 매출원가, 이래 놓고 나서 보세요. 그럼 기초가 얼마죠? 예, 기초가 없네요, 그죠? 이렇게 안 주죠. 보통 보면 이제 기초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문제 보면 가보면 기초가 그냥 아예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으면 제로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너무한 재고는 없다, 이 말이죠. 매입은 많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묻는 말이, 이거하고 이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 나와 있네요, 그죠? A와 B. 이 딱 보니까 뭐죠? 항목별 저가법 문제네. 보니까 원가와 시가, 순실은 같이 나왔죠, 그죠? 여기 1,000원, 2,000원, 시가는 얼마? 1,200원, 1,900원. 나와 있네. 감 잡히죠? 저가, 저가. 네?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그죠? 얼마? 2,900원. 그죠? 저, 항목표 저가법이니까, 둘 중에 낮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그죠? 2,900원. 얼마? 7,100원. 예, 답이 나왔네, 그죠? 2,900원과 7,100원, 이거 물어보니까, 지금. 또 물어볼 수 있죠? 평가 손익 얼마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1,000원짜리가 1,000원 되었으니까 이걸 무시하잖아, 그죠? 없다. 2,000원 주고 사오더니 1,900원에서 마이너스 얼마? 100원. 손실 얼마냐? 100원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말이, 이거는 매출원가와 기말 물어봤네, 그죠? 이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 예. 평가 손익 얼마냐? 물었다면은 평가 손실은 100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죠?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